갈 길이 바빠서 야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길이 바빠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하나 그렇게 갈 길이 바쁘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는 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를 따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예수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에 같이 있습니다. 언제? 지금. God is now here.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인 내가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과 새 또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시로다 죄악 벗어 죄악 벗어 너의 영혼을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내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셨는데 그 사랑 고백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혹시 고민이 있을 때나 걱정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뭐 국번도 없어요.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국번이 있다고 한다면 66국이에요. 안 들어본 번호죠. 714라든지 213이라든지 323이라든지 이런 번호가 아니고 66국에 전화번호가 3927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 66국에 3927. 막 여기만 딱 하면은 어떤 문제 고민이라도 다 해결해 주셔요. 66국이니까 성경 66권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이거든요. 구약.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그래서 66국에 3927. 막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을 잡수고 싶으면은 아스피린도 좋고 뭐 세상 약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최고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 나도 예 yes I do 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내가 되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연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거룩한 그 놀라움을 우리는 아침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고 세심하고 치밀하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날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한 날이 한 날 있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끓어넘쳐요? 정무새끼 그럼 그냥 법이 없으면 주먹으로 그냥 법이 없으면 칼로 그냥 그러면서 울부름을 확 얼굴을 빨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이 그러지 않는다 말이에요. 때로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 입으로 저주하기를 잘하는 내 입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남을 돕겠다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물어서 그 모든 것을 삽시간에 엎어버리는 내 자신이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 줄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저기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남자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남자들 귀 막아버리세요. 그냥 여자들 옷 벗고 있으면 좋아가지고 침을 흘리고 그냥 쳐다보고 좋아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 다윗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간통한 거예요. 간통한 아기가 섰거든. 그러니까 다윗 그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다가 집으로 보냈어. 너 뭐 하는 거야? 그만둬. 불러들여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 왜? 그날 밤에 집으로 가서 부인하고 잠을 자다 보면은 그거는 네 새끼야, 네 애기야. 그러려고. 그런데 우리야는 그걸 안 했어. 안 갔어요.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다윗 왕이 자기 아내하고 이런 관계를 했는지 그건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안 갔어요. 결국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가서 집어넣어 그걸 적에 맞아 죽게 했어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못된 짓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대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회개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겁니다. 오늘 나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회개하는 자를 합하게 좋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된 것에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